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빨래방입니다. 랑카이 체낭비치 쪽에 있는 빨래방 란드리. 예. 여기 순서가 되어 있죠?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빨래 세탁하는 방법. 예, 여기는 이제 말리는 드라이어. 그래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격이 적혀 있어요. 10kg 찬물이 하면은 5링기 1500원이죠. 따뜻한 물 6링기,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은 7링기, 2000원 정도 됩니다. 2000원. 14kg일 때는 1링기 비싸죠. 그 다음에 드라이는 14링기 쓴 25분의 5링기. 네. 여기 보면은 1번에 세탁물을 넣고 2번 문을 닫고 3번에 코인을 넣습니다. 이쪽에 넣습니다. 투입. 예. 그럼 요 이제 요 세제는 자동으로 되나봐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제가 세제를 안 넣거든요. 자동으로 들어가죠. 예. 그 다음에, 따뜻한 걸 할 건지 어떤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간단합니다. 지금 빨래방에 보시면은, 옆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5분이면은 세탁이 완성이 되고, 완전히 세탁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세탁물을 이 광줄이 담아가지고, 여기 광줄이 있습니다. 광줄이 담아가지고 이거를 드라이기에 넣는 거죠. 드라이기 넣고 하면은 말려져 가지고 됩니다. 그래서 세탁물 뭐 10kg 정도 쓰면은 뭐 한 일주일 분량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저렴하게 7링기 타고 드라이 오링기 12링기 약 3,500원 정도에 뭐 그 정도 빨래감이 깨끗하게 다시 되는 거니까 아주 저렴한 것 같아요.